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 어제부터 사실 FOMC가 시작이 됐는데 내일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들의 발언까지 함께 나올 테고요. 일단 간밤 시장을 이 FOMC 결과에 주시하면서 등락폭이 꽤 컸고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FOMC 결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뭐 워낙 유력시 현재 좀 나오곤 있는데 전반적인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장은 지금 현재 뭐 그 자이언트 스텝 11월 FOMC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FOMC에는 그다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75BP 인상 뭐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이후 12월 그리고 내년 이제 그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강도가 과연 줄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밤 미 증시가 하락 반전했었던 가장 큰 배경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금리 인상 강도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의 발표, 고용의 상당 부분 주목을 했다라는 점. 지난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죠. 실질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평상시 같으면 고용이 전망치 대비해서 상승 내지 상회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은 환호하는 긍정적인 어떤 그 반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환경, 지금의 조건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고용이 조금은 좀 불안한 양상을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FOMC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강도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결국 지난밤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은 이번 FOMC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12월 FOMC로의 영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12월 이후, 12월 포함해서 이후 금리 인상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조금 좀 불안한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고용의 긍정적인 모습이 금리 인상 강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불안감을 일으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 금리 인상 그 폭, 금리 인상 폭, 금리 인상 강도의 어떤 그 시장 전망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75BP로 계속된다가 약 43%, 그리고 50BP가 이제 48%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베이비 스텝, 0.25. 0.25% 포인트의 인상도 지금 그림이 잠깐 잘못됐습니다만은 하단에 0.2가 아니라 0.25%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치 역시 8%로 그 전까지는 25BP 인상은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 내지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었지만 최근 들어서 25BP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물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일단 파월 의장의 입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에 금리 인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쪽에 두 가지의 시장 어떤 그 관심 부분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이냐. 결국은 이런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고용 부분과 소비 부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된 자그마한 언급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어찌 보면 급등 양상이 다시금 벌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문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결국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장, 우리 그 실물 시장이 그 경착륙으로 빠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을 향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끌고 결국은 연말 산타 랠리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렇죠. 이번 주는 FOMC의 시장이 초미의 관심사가 몰린다라면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 선거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쪽으로 소비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관심이 쏠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벤트가 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핵심 이슈, 핵심 이벤트는 이미 나와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기대감. 결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점에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감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금리 인상 강도의 정점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느냐의 여부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기대감일 것이다 라는 점. 만에 하나 내일 새벽 3시 반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어떠한 금리 인상 강도의 약화 내지는 강도의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고용이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와 만에 하나 맞물려 버려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시청자분 다들 그런 얘기 들으셨겠죠? 미국 시장이 10월 한 달 동안 1976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점. 그 기대감은 뭐니 뭐니 해도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라는 쪽에 여기에 플러스 기업 실적의 개선이라는 부분 쪽에 그 기대감이 몰렸다라는 그거에 대한 반향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게 이제 한풀 꺾이게 되는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 버리게 된다라면 10월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시금 반납해야만 하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그다지 녹록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우려감 쪽으로 오히려 시장 투자 심리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내일 새벽 FOMC의 결과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네, 일단 FOMC 가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말씀처럼 일단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아마 네네.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과연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또다시 나올 화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번 주는 FOMC, 다음 주는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통화 정책이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이룬다라면 다음 주는 정치적인 이슈가 주로 시장의 주된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뭐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대다수 지금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이 시장에선 75% 이상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25% 이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안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중간에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중 갈등에서의 주도 역할을 한 부분, 공격을 가한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수구적인 태도로 미국의 공격을 대응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이후는 오히려 시진핑의 2연임 이후 3연임, 최근 이제 3연임이 됐죠. 그런 이제 직권,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었다라는 부분. 근데 중간에 공화당이 이제 선거에 승리를 하게, 중간 선거에 승리를 하게 되고 만에 하나 시장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제는 한쪽에서 공격하고 한쪽에서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고받았던 수준이 아니라 서로 간에 미국도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프레임의 양상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3년임을 놓고 사실상 중국의 부호들은 상당 부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이나 런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여론평가 과정 이런 어떤 그 판도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읽어버리는 그런 양상들까지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 보면 중국이 과거와 같은 수구적인 태도의 미중 갈등 양상이 아니라 조금은 더 공격적인 형태의 미중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국인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차이나 런이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정치적인 이슈 생각을 해두시고 또 하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광군제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나타나게 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소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단기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단기간 투자 전략 어떻게 가볼까? 결국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연말이 임박하면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착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고용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소비 부분, 특히나 소비 부분의 둔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그 실적 부분에서의 관심 부분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금액보다는 수량이 더 중요하다. 금액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같은 물건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수량을 덜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 금액, 어마운트로는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착시 이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